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이 뭐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지금 끌고 가시냐라는 것을 담고 있죠.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고 어떻게 끝내실 거냐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이 요한계시록은 좀 함께 읽으면 좀 유익합니다. 두 성경 모두 하나님의 역사 경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 이번에 이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고 계시는지, 이 세속 역사는 어떠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지를 함께 배우면서 오늘부터 우리 다니엘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1장은 다니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는지를 말씀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이 강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거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인재들, 젊은 인재들을 바벨론 땅으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에 데려가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귀한 인재들을, 어린 인재들을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면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능력 있고 인재라고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고위 관료로 등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왕의 눈에 들지 않으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성공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실패의 길로 갈 거냐라는 이 기로에 다니엘이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한 가지 기준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또 성공이냐 실패냐라는 이런 중요한 기로의 순간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성공이냐 실패냐 라고 하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다 라는 결심을 한 거죠. 다니엘이 정한 뜻은 이겁니다.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결심합니다. 근데 왕의 음식을 먹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게 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먹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해놓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거룩하게 정결된 음식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음식에 이렇게 얽매이지 않거든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그리고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는 관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열흘 동안만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나는 오히려 더 보기 좋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과연 이제 그럴까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정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보기 좋아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인재들에게 음식을 주는 관리 입장에서도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만약에 초췌해지고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이 시험을 해보니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을 주는 관리들도 안심하고 다니엘에게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세 친구들에게 모든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또세 명의 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게 하신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타협하지 않고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얼마든지 세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모든 학문과 모든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고위 관료로 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두 제국에 걸쳐서 바벨론은 고위 관료를 지내게 되죠. 이것이 다니엘서 1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세속화된 바벨론 땅에서 뜻을 정해서 자신을 구별하였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는 뜻을 정한 거죠.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속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하신 뜻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타협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1장이 말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더 타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다니엘처럼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원칙을 좀 정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정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까? 그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기초적인 한번 원칙을 정해봅시다. 나는 주일날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이런 원칙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난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이런 원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는 소득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11조의 원칙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거짓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원칙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각자의 삶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감에 따라서 원칙을 정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이 대원칙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원칙을 한번 정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도 뜻을 정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의 다니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한 원칙을 정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